새 학기에 이제 어떤 것들을 올해 좀 잘해볼까 또 여러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새 학년 적응하느라 아마 3월 한 달은 굉장히 정신없이 흘러갈 거예요. 제가 그간 이제 독서와 글쓰기를 많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강조해왔는데요. 아이에게 글쓰기를 즐겁게 하고 또 글이 써지도록 습관화해서 글쓰기력을 올 한 해 확실하게 높여줄 방법,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. 찬찬히 꼭 다 보시고 그대로 실천해보세요. 1년 뒤에 정말 박수치시게 되실 것입니다. 자, 그 비법은 바로 이 노트 한 권이면 딱 됩니다. 이거 그냥 이렇게 줄공책이거든요. 제가 그 두 아이 6학년이 될 때까지 글쓰기를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해왔습니다. 초 1, 2에는 주로 이제 일기 쓰기를 했었고 초 3, 4에는 독서로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이때부터는 이제 주제 글쓰기 그렇게 글쓰기를 집에서도 하고 동네 고무방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저랑도 하고 뭐 다양하게 했었는데요. 작년 5학년에 딸아이 반 담임 선생님이 그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주시는 걸 보고 제가 그간 생각해왔던 여러 방법들이 너무나 잘 반영이 돼서 와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. 그 학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. 일주일에 딱 하나 주제 글쓰기로 1년이면 52주죠. 그래서 52개에 52개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저희 딸이 매주 학교에서 이렇게 주제 글쓰기를 5학년 1년간 쓴 글인데요. 여기 이렇게 각 주제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요 주제 개수가 52개입니다. 요건 이제 이렇게 반 친구들이 모두 했을 거잖아요. 반 아이들 전체가 그렇게 1년간 글쓰기를 다 하고 아이마다 이렇게 한두 개의 글을 모아서 학년 말에 글 모음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고 아이들이 집에 가져왔습니다. 사실 그 담임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사실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정말 놀래고 저도 많이 감사했는데요. 5년간 저도 처음 받아보는 아웃풋이었거든요. 이렇게 1년 친구들의 내용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주시는 아이디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이가 그 1년 만에 글쓰기 실력이 확 오른 비결 이제 알려드릴게요.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. 여기 보시면 선생님의 피드백들이 있잖아요. 그 이전에 글쓰기를 하면 빨간 펜으로 또 뭐 맞춤법이나 체크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또 피드백 글 없이 도장만 참 잘했어요 뭐 이렇게 찍어주는 분도 있었는데요. 이렇게 아이가 쓴 글마다 선생님의 생각과 응원글 또 선생님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정말 정성껏 사실 써주셨어요. 아이가 글을 써서 내고 나면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써주시는지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꾸 아이도 쓰고 싶어지고 좀 더 잘 써서 더 좋은 칭찬을 받고 싶어지니까 아이들 모두 좀 적극적으로 글쓰기를 했다고 하고요. 되게 신기한 건 반 아이가 한 20명 좀 넘는데 그 친구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시더라고요. 처음에는 피드백 이렇게 모든 아이들 일일이 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거 끝까지 계속 해주실까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1년 내내 매번 이렇게 다양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. 선생님 글을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선생님 역시 글쓰기에 굉장히 진심이시고 또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.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. 학교에서 사실 이렇게 해주면 가정에서는 독려만 해주고 선생님 그렇게 써주셨어 너는 이렇게 썼어 하면서 얘기만 해도 사실 글쓰기력이 어느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. 이 반의 모음집을 보면 그게 제가 느껴졌는데요. 그런데 선생님마다도 사실 관심 분야가 좀 달라서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매일 독서에 좀 치중해서 아침 독서를 좀 철저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뒤에 이어서 남겨서까지 수학 공부를 시켜주는 분도 있고요. 또 어떤 분은 운동에 좀 더 집중해서 아이들 체력을 단련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. 굉장히 다양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신학기 이제 막 들어갔잖아요.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알림장이나 아니면 전체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쉽지만 글쓰기는 좀 중요하게 다뤄주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방법으로 딱 1년간 해보시면 됩니다.
첫 번째, 앞서서 공책 하나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어요. 이 한 권의 공책, 아무 노트나 집에 있는 이런 줄공책 하나를 준비해서 이 줄공책 안에 글쓰기 형식을 모두 다 담습니다. 글의 형식이 일기이든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또 독후활동 글쓰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주 1회 나는 토요일마다 글쓰기를 아이랑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날 혹시 아이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. 그러면 일기 형식으로 쓰게 하고 또 책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뭐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면 책 내용을 쓰게 합니다. 학교에서 그 단원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시를 배우는 만약에 단원이 나왔다. 그럼 아이가 그 주에 뭐 시 얘기를 엄마 오늘 뭐 학교에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할 거예요. 그러면 그 주 주말에는 시 형식으로 씁니다. 학교 수업에 맞춰서 이어나가면 되는데 뭐 5학년 같은 경우 한국사를 배웠어요. 그럼 학교에서 배운 한국사 인물 중에 기억에 남은 인물을 가지고 또 편지 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아이 학년마다 가능한 형식까지를 글쓰기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그냥 글을 그 잘 쓰라고 하면 잘 써지지 않아요. 그래서 글쓰기 주제 질의를 이렇게 만듭니다. 제가 그 처음에 다 지나고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요. 여기 이렇게 주제 질의가 하나씩 나오잖아요. 요 주제 질의가 52개. 그래서 그 주제 질의를 맨 앞장에 여기에 두 개를 이제 출력해가지고 여기다 붙입니다. 근데 그 주제 질의는 뭐 인터넷으로 주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주제 질의를 만들어가도 되고 또 아이랑 함께 의논해서 아이가 어떤 내용을 쓰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냥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그날그날 말고 미리 쭉 주제를 만들어 두면 됩니다. 그래서 아이에게 주도성이 더 있으면 사실 아이가 본인이 질의를 만들고 답하고 하면 훨씬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잘 못하겠다 그러면 엄마가 주제 질의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제시어를 주거나 주제를 주는데 그 문제집에 앞에 보면 인덱스 쭉 나오잖아요. 그렇게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붙여준 다음에 체크리스트표를 옆에 만들어요. 그리고 오늘 어떤 걸 할지 그게 뭐 일기 형식인 것도 있고 독후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아이가 선택하게 하면 더 좋습니다. 학교에서는 1주차부터 52주차까지 순서대로 쭉 진도가 나갔었는데요. 그것도 제가 보니까 선생님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가 그 주차에 그걸 배울 때 그 주제가 딱 맞게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주제를 이제 정해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엄마 오늘은 이 주제 하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첫 줄을 쓰고 다음은 10번에 있는 주제 그렇게 해서 이어서 쓰고 해서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단 헤드에다가 주제 질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게 하면 되는 거죠. 자, 세 번째인데요. 세 번째는 그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일 키워드를 제시어로 주는 방법입니다. 여기 이렇게 제시어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.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 방법인데요. 이 방법은 아이의 창의력을 엄청 높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기 전에 그 몇 가지 단어를 그냥 엄마가 내뱉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아이가 연관성이 없는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얘기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건데요. 이 방법은 아이에게 새로운 발명, 창의력, 사고력 증진 이런 것들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이제 일정 기간을 실천했는데 계속 실천하기 사실 어렵더라고요.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키워드들을 관계없는 것들을 주고 그걸 넣어서 글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. 아이가 이제 이렇게 주제어들을 가지고 이제 뭐 계속 상상해 나가면서 본인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연결 짓기도 하고요. 또 최근에 읽은 책의 내용들을 끌어와서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법을 같이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자, 다음 네 번째는요. 굉장히 중요한, 어쩌면 가장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인데요. 바로 피드백에 대한 것입니다. 부모가 아이의 글쓰기에 아, 이거 문단 잘 안 맞잖아. 맞춤법 틀렸네? 글자 좀 잘 써. 글자 엉먹이다. 이렇게 지적을 하면 사실 거의 아이가 쓰기 싫어해요. 그래서 이런 지적은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. 아이가 학교에서 천천히 교정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글쓰기의 본질, 그 목적인 아이의 사고력을 높이는 또 생각하는 아이가 되게 하고 또 글 쓰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 느끼고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엄마 아빠의 피드백은
아이에게 글을 지속하게 하는 힘, 응원과 격려이면 됩니다. 그 아이 글 밑에 이렇게 엄마의 생각을 적거나 또 이제 아이가 좀 기발한 얘기를 꺼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를 적어주거나 또 엄마라면 이렇게 했을 건데 라고 말을 적어줘도 좋습니다. 이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한 걸 보면 그런 느낌으로 쭉 적어주셨어요. 그러면 아이도 글쓰기가 점차 재밌게 되고 글만 쓰면 칭찬을 받으니까 계속 쓰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그 실질적인 초등 글쓰기 방법, 그것도 누구나 실력을 확 높일 수 있고 또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손쉽고도 시간도 많이 안 드는 방법을 소개 드렸어요. 이렇게 공책 하나 딱 1년간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두 개의 공책을 만들면 어떨까 해요. 요건 하나는 엄마가 쓰고 하나는 아이가 쓰는데요. 사실 엄마의 글쓰기력, 문해력도 높아짐이 느껴지실 거예요. 엄마도 작정하고 뭐 일기를 쓰거나 하는 것들도 오래가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거는 너도 글 쓰고 나도 글 쓰는 거야. 주제도 같아도 되고 엄마가 주제 좀 다르게 해도 되고 그렇게 써보시면 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공감하게 됩니다. 그리고 아이가 사실 엄마의 글 쓴 내용을 읽어보면 아 엄마는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의 이해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이가 엄마의 글을 통해서도 배우거든요. 저도 저학년 때 많이 했던 방법인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. 그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까지를 말합니다. 글쓰기는 앞으로 아이가 학습활동하는 내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사실 눈앞에 보이는 그 중학교 수행평가는 물론이고 평생에도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. 제가 이 반 아이들의 모음집을 꼼꼼히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. 읽고 들었던 생각은 이 한 사람의 가이드만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아, 이 정도를 쓰게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놀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이 친구가 그간 어느 정도의 독서를 했고 어느 분야의 책을 중심으로 읽었는지 거의 알 수 있었어요. 독서 많이 한 친구는 특히 문장이 좋고 단어 수준이 좀 남다르더라고요. 초등 5학년의 글인데 이미 성인 수준에 가깝게 글을 잘 쓰는 그런 친구도 몇몇 있었습니다. 그래서 독서도 글쓰기도 훈련에 따라서 초6 정도 되었을 때 성인 독서를 하고 또 성인 수준의 글쓰기까지 이르는 친구가 생기게 되죠. 이 친구들은 공부는 뭐 당연히 잘하게 되고요. 또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독서와 글쓰기가 가능해지니까 진짜 어떤 분야의 지식을 쌓더라도 좀 빠르게 또 깊이 있게 들어가집니다. 글쓰기는 아이에게 그 공부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고력 확장, 창의력에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.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 계속 성찰하게 됩니다. 저는 아이들 글쓰기 노트가 초등 기간 내내 사실 가장 소중했어요. 아이 글을 보고 웃고 울고 또 행복하고 그랬거든요. 그 1년 이렇게 한 권을 다 쓰고 나면 크게 파티도 해주고 또 가장 잘 쓴 글 하나를 가족 앞에서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도 자신의 글이 소중하게 다뤄지면 더 쓰고 싶게 되거든요. 또 부모 역시 아이가 한 해 한 해 성장해가는 모습, 그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나고 다시 보면 추억도 되새기게 되고 또 아이 성장을 보면서 그 육아의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. 글쓰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독서를 잘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것 역시 좀 꾸준히 몇 년간 하다 보면 습관처럼 배이게 되는데요. 지금 몇 학년이든 늦은 학년은 없고요. 글을 써야 글이 되고 사실 많이 써야 좋은 글이 됩니다. 고학년이면 이미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동안 글쓰기를 못해왔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이미 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빠르게 자리가 잡히고요. 저학년이면 사실 굉장히 반짝거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글에 많이 나옵니다. 그 모두 소중한 아이의 생각들이니까 여러분의 무한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아이의 글쓰기력 올해는 같이 한번 쑥 올려볼까요?